자, 본격적인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9분 남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BN골드의 박수범 매니저 나와 있고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도 개장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박수범 매니저는 처음 이제 출연하신 것 같은데 항상 화면으로만 저희가 연결하다가 오늘 이제 시장 분위기를 먼저 훑어주셔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는 동시효과 접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이 정도고 또 생각과는 다르게 진단 키트 쪽 효과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의 효과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전략을 조금 봐주실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보면 뉴욕 증시가 계속 좀 하락하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좀 과열된 구간도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과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동반하면서 좀 내려오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현재 지금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500 선물 지금 현재 뭐 플러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시작된다면 뭐 국내 증시 지금 현재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일단 뭐 갭 하락으로 시작되겠지만 뭐 외국인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관 쪽에 5천억이 넘는 뭐 현물 쪽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갭 하락으로 시초가가 형성된다면 오히려 좀 적극적인 매수 대응도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뭐 워낙 그 과열에 없지 않아 있었죠. 네, 뭐 근데 그 과열을 시키는 조정의 빌미가 제공된 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뭐 기타 등등이지만 이런 게 있었고 국내는 영향을 같이 동반해서 받았지만 오늘은 툭 떨어지면은 저가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네. 대응 영역은 어느 쪽?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갭 하락으로 시작된다면 뭐 충분히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 수급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뭐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들의 움직임들 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추세적인 기술적인 의미에서 좀 약간 좀 추세 이탈 신호가 좀 나오다 보니까 기관 쪽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반도체 쪽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계속해서 서버 증설에 대한 얘기가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뭐 소부장 기업들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좀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시현 연구원은 시장을 오늘 어떻게 개장 준비하는 입장에서 포인트? 네,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미국 시장도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오미크론 변이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불안감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진자 수도 급증을 하고 있고 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방역 패스도 유효기간 6개월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날에 이제 모더나 CEO가 이제 백신 효과가 오미크론이 효과가 적다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건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니면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수급적으로 신용이 있는 사람들, 그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반대 매매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매물을 부르는. 네네. 그렇게 된다면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6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92선에서 1000선 재돌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는데 뚫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뚫고 나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워낙 좋지 않더라도 계속 가고 있는 섹터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FT나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되겠는데 시장이 좋지 않게 된다면 그 종목별 장세가 더욱더 심화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그 한쪽에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그 종목별 장세는 더욱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상 효과도 보면은 메타버스 NFT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일단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서도 응징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줄 재료나 뉴스에 굉장히 출렁거리죠. 네네. 뭐 백신 같은 경우에도 그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 관련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CMO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동시효과 접수가 좀 독특합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효과가 나와요. 앞서 저희가 잠깐 언뜻 얘기는 해드렸는데 오늘 연기금의 액티브 자금 7천억 원 집행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 효과인지 뭐 미국 주가주 선물이 올라가는 거는 머크의 치료제가 FDA 긴급 승인이 났다 이 내용이고 어제 이제 그 모더나 CEO의 그 백신 좀 효과 떨어진다는 반박은 또 화이자 CEO는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박수범 매니저님. 호가 접수가 특이한데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현재 뭐 호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약과까지 좀 올라와 있는 흐름들입니다.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지금 1.12% 정도 체결이 될 것으로 약 1% 정도 상승해서 갭상승해서 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데 좀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여 준다면 뭐 지수 또한 상승할 수 있고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좀 시장을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코스닥 쪽 호가는 지금 어떤가요? 특히상 뭐 코스닥, 접수? 네, 코스닥 호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했다시피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시세 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트로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월드 Z 관련 이벤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NHN 벅스 관련해 가지고 사이월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컴투스 3%대 그 예상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관련해서 게임주도 다시 한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개장하고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